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금융시장 마감 동향 한번 살펴보죠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이프렌드웨어 방송하고 있는 박재영입니다. 옆에서 긴장하셨죠? 아, 약간 그런데 이게 네. 또 생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네. 아무튼 저희가 잘못한 부분까지 박 차장님이 다 만회해 주셔야 됩니다. 네. 자, 오늘 어떻게 마감됐어요? 오늘은 소폭 하락했습니다. 장중에는 좀 더 좋았는데요. 분위기가 꽤 좋았는데 막판에 조금 밀렸어요.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죠. 그래서 네. 우리도 그렇게 좋게 출발은 못했는데 어제와 비슷합니다. 어제도 이제 중국장 열리면서 우리가 또 상승했거든요. 네. 오늘도 중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중에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오늘 코스피가 0.15포인트, 그러니까 약보합으로 네. 끝났고요. 코스닥은 무려 9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. 1.5%. 코스닥이 요즘 강하네요. 뭐 그런 것도 있고요. 예. 수급도 좋았고 오늘 뭐 정부의 정책들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면서 예. 코스닥이 좀 뭐 상당히 좀 뜨거운 하루였습니다. 수급을 보면요. 네. 외국인 여전히 매도 중입니다. 코스피에서 3,219억 순 매도했고요. 예. 어제는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줬는데 오늘은 뭐 기관은 한 560억 정도 순매수했고 개인이 또 2,500억 다시 매수 행렬에 동참을 했고요. 코스닥은 외국인이 156억, 기관이 318억 양매수. 개인 어제에 이어서 개인은 오늘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매도를 했고요. 네. 원달러 환율은 2원 90전 상승해서 1,225원에 마쳤습니다.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좀 좋았었던 이유는 이제 장중에 중국의 무역 데이터가 발표가 됐거든요. 네. 그런데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.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. 무역 데이터라면 수출 수입인데. 네, 맞습니다. 놀랍고 서프라이즈면 수입이 뭐 많이 줄었어요. 이건 아닐 거고 수출이 많이 늘었어요. 생각보다. 맞습니다. 예. 지금 블룸버그에서 한 11 두 자릿수 때의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다. 네. 4월 달에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. 우리나라 4월이 비슷하게 줄었죠. 일평균으로 17% 정도 감소했습니다. 일평균 수출액이. 네. 뭐 그거야 당연히 코로나 셧다운 상태일 테니까 고객들이. 맞습니다. 중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? 중국은 예상치를 뒤엎고 플러스 3.5%가 나왔습니다. 1년 전보다 수출을 더 많이 했다고요? 네, 전년 동기 대비 3.5% 플러스가 나왔습니다. 이거는 뭐 거의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던 일인데 오늘 중국 해관총서에서 4월 무역수지 발표가 있었는데요. 네. 수출이 62억 3천만 달러. 죄송합니다. 2002억 8천만 달러. 네. 2002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.5%가 증가했고요. 참고로 3월에는 6.6% 감소했고 네. 1월, 2월에는 17% 감소를 했습니다. 그런데 4월에는 코로나의 영향을 이제 뭐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상황이었는데 예. 수출이 꽤 크게 증가를 했죠. 뭐 이제 좀 더 뭐 분석하는 내용들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몇 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요. 네. 4월에도 이동 제한, 그 다음에 뭐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코로나19 분위기 속에 중국의 의료물자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있었고요. 예. 뭐 그렇지만 이제 4월 수치만 보고 완전히 경제가 회복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제 중국 이제 물건들을 사용해주는 수요처인 유럽이나 미국이 아직까지 이제 경제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수입은 14.2% 감소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중국의 수입은 우리의 수출이 되겠죠. 이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. 네. 근데 수입은 14.2%나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이 3월에 비해 두 배나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. 이렇게 보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배가 아플 거예요. 네.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병했다. 얘들한테 보복할 거다. 이러고 있는데 뭐 미국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중국은 수출이 오히려 막 플러스가 나고 있으니까 네.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상황일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좀 몇 가지 이제 생각하게 하는 바가
좀 있더라고요. 예. 오늘 우리나라의 3월 경상수지도 발표가 있었거든요. 네. 3월 경상수지는 62억 3천만 달러.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. 나쁘지 않은 이유는 수출 수입이 잘 돼서가 아니라 서비스 쪽에 뭐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네. 쪽에서 많이 좀 감소를 하면서 예. 이런 쪽 적자가 많이 감소하면서 좋아지긴 했는데 4월 달에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 같다. 왜냐하면 이게 이게 중국이 수출을 많이 했으면 수입을 많이 안 하고 수출만 많이 했으면 재고가 좀 감소했을 거거든요. 네. 중국의 수출 뭐 우리의 뭐 수출과 약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기업체 입장에서는 지금 갑자기 수출이 잘 된다고 해서 재고를 확 늘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러면 있는 재고 가지고 썼다가 재고 계속 줄어들면 언젠가 발주를 하겠죠. 네. 그런 발주는 이제 한국에서 나올 거니까 좀 시차를 두고 한국의 수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제가 어저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반도체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하더군요. 한 10% 정도. 네. 예. 4월 고정 거래 가격이 두 자릿수가 상승을 했기 11.9% 상승을 네. 했기 때문에 글쎄요. 이건 이제 5월에 반영이 되겠죠. 그러면 이제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물량이 많이 늘지 않더라도 이거는 가격이 10% 이상 올랐기 때문에 5월에는 효과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만들고요. 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 주가도 좀 장중에 좀 상승 전환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생각보다는 여러 지표들이 좀 덜 나쁘게 나온다. 4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국만 그런 것 같아요. 중국. 네. 수출. 우리는 미스터리네요 네. 정말. 네, 그렇죠. 네. 생각하다면 3월 달에 다 주문은 받았는데 못 보낸 게 있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잡혔나?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을 텐데. 뭐 그렇을 수도 있겠죠. 알겠습니다. 네.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서비스 수지라고 하는 게 주로 이제 관광 영향일 테니까 네. 우리가 거의 못 갔으니까 해외여행 안 네. 나간 그 결과로 달러가 수급은 플러스로 들어왔다는 뜻인 것 같고요.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걱정되는 게 4월은 네. 항상 이제 배당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네. 배당받고 그걸 송금을 합니다. 그래서 무역수지도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송금까지 겹치면 이제 적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경상수지가. 작년에도 적자가 났었고요. 예. 그래서 4월에 경상수지는 적자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뭐 중국의 수출이라는 변수가 좀 생겼다라는 점은 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네요. 예상은 했던 거겠죠? 네, 네. 뭐 어제 이제 SK 이노베이션 실적이랑 네. 카카오 뱅크의 실적을 제가 이제 두 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지도가 바뀌고 있다. 네. 예전에 이제 굴뚝 산업, 철강, 막 포스코가 세계 1등하고 이제 그런 시절에서 조금씩 이제 산업이 좀 바뀌고 있다.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플랫폼 기업 이런 쪽이 좀 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역시나 이 카카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. 매출액이 8,684억, 전년 동기 대비 22.9%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은 882억, 무려 218%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. 이야, 이익이 많이 늘었네요. 이유는 이 카카오톡 다 쓰시잖아요. 카카오톡 이 채팅창에도 지금 광고를 해요. 봤어요. 사실 우리 예. 입장에서는 좀 귀찮고 이렇게 한데 톡보드 광고라고 하나봐요. 맞습니다. 예. 맞습니다. 예. 이게 거의 뭐 가격이 어마어마해요. 저희도 여기 광고를 좀 해봤었는데 광고 효과가 높다고 판단하는 모양이죠. 광고주들이. 그렇죠. 그래서 우리 경쟁자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광고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홍보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네. 그만. 네. 그런데 효과가 네.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. 예. 게다가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카톡만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해요. 특히 더 그렇겠죠. 네. 예. 그룹톡 같은 경우에는 MAU라고 하죠. 체류하는 이 시간 뭐 이런 것들 두 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다 네. 보니까 광고도 잘 되고 효과도 높아지고 그래서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요. 아마 여기만 특별히 더 늘어나는지도 모르겠어요. 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기 안 좋으니까 광고주들의 집행은 좀 줄었던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예. 그렇지만 네이버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. 생각보다 잘 나왔죠. 그렇죠. 예.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네이버도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. 네이버 네. 카카오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오늘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 신곡 얘들은 코로나 이전보다도 주가가 지금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지금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쪽 그렇지 않은 쪽 좀 극명하게 좀 뭐 갈리고 있는
그런 모습이다. 그러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결과인데 네. 질병이 늘어나서 대외 활동을 못하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에 관심도 가고 매출도 늘겠지. 아주 뭐 두 번 꼬은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논리인데 네. 우리는 주가 많이 내릴 때는 그런 것들도 같이 내렸잖아요. 그렇죠. 예, 완전 저점 대비 생각해 보니까 거의 두 배 올랐더군요. 네네. 그런데 뭐 사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낙폭 과대주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. 실제로 이제 뭐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이런 것들이 반등 타임에서 굉장히 눈에 띄게 올라오다 보니까 네.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기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죠. 이런 종목들보다도 더 많이 훨씬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온 건데 그런 거에 좀 눈이 갈 수밖에 없죠.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쪽 이제 옥석 가리기라고 하죠. 그런 이제 현상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. 네. 한국판 뉴딜 정책의 내용이 좀 바뀌어졌나 봅니다. 네.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나라 돈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나라 돈 쓰는 대상, 영역, 타겟 이게 어디냐 그런 얘기예요? 막 쓰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. 예전처럼 이제 댐을 만든다든지 그냥 쓸데없는 보도블록 다시 갈아엎는다든지 뭐 그런 건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예. 이제 한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. 두 번째로는 비대면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OC도 디지털화 하겠다. 그래서 도로를 까는 게 아니라 5G 망을 깔겠다. 이런 것들.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토목 위주의 뉴딜과는 확연히 다른 네. 이제 정책을 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시멘트 주식, 건설 주식 사지 마세요라는 신호입니까? 그렇죠. 아, 처음에 이제 한국형 뉴딜을 발표를 했을 때는 시멘트 주들이 막 상한가를 갔어요. 네. 근데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거 아니다.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그러다 보니까 IT 쪽 오늘 코스닥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도 코스닥이 바이오도 시가총액이 높거든요. 근데 그 다음으로 높은 게 IT입니다. IT 뭐 장비 소재 부품 이런 쪽이 굉장히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오늘 5G 반도체 IT 장비 소재 부품 이런 쪽들이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. 그러나 한국판 뉴딜의 세부 추진 방안은 아직은 공개는 안 돼 있고 그렇죠. 주제어 키워드만 이렇게 오픈을 했군요. 큰 틀만 이제 이야기를 해줬고요. 구체적인 세부 추진 방안은 6월 달에 발표를 네. 한다라고 하니까 또 6월 되면 또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야겠죠. 알겠습니다. 오늘도 깔끔한 요약 부드러운 진행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